괜찮은데. 어머, 나 지금 이거 손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그거 같아. 뭐?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 사극 보면. 아... 어머 수건 너무 예쁜 거 보내줬다. 남해주 선물이에요.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신비주. 아 어머 신비 언니. 뭔데? 우리 이사할 때 수건. 어 그래 수건 너무 예뻐. 뭐야? 뭐야? 자네 머리띠네. 머리가 안 들어가. 왜 이러고 앉아 있어? 머리가 왜 안 들어가니? 어머 이쁘다 샤넬아. 유 치키라. 옐로 옐로 옐로. 어 어머 꽃대두라. 꽃자 결혼 기사 보고 왔는데 베풀의 실물이 대두라고 하던데 진짜임? 머리 크기 너무 궁금. 자루 재주는 컨텐츠 어떤가요? 솔직히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미모가 꿀리는 얼굴은 아니라서. 얼굴이 작은 뭐해. 족같이 생긴 건 매한가지인데. 여자는 뭐다? 능력 앤 미모. 난 그 두 개를 다 갖췄으니 얼굴 큰 거? 그런 관심 없어. 어? 부럽다. 어, 미모도 갖고 능력도 갖고. 저 원래 연하인 남편까지 가졌는데 더 이상 가질 게 있나? 옆에서 아무도 작다고는 안 해주네. 옆에서 작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하윤이도 작지. 하윤이가 작지. 어. 실제 보면 엄청 작은데 우리 희야 언니가. 아우 괜찮아 언니. 그런 걸로 아우 그런 걸로 씹어야 쟤네들도 삶의 위안을 느끼지. 솔직히 지들이 뭐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어. 대가리 크기로 씹쇼라도 해야 뭐 지들 마음이 괜찮아진다면 한번 씹히지 뭐. 어머 저기 두 분 다 안 커요. 이렇게 노란 것이 나오네. 호빈 오빠가 우리 둘 다 봤잖아. 어 아, 둘 다 안 크다잖아. 예 그리고 씨발년들아 우리 왜 여자로 보니? 어? 예 맨날 우리한테 남자새끼 남자새끼 하면서 그럼 골격도 씨발년은 남자로 봐줘야지. 당연히 여자로 보니까 미친년의 대가리가 커 보이는 거지. 나도 씨발 최홍만이랑 비교해줘. 같은 남자끼리 최홍만이랑 비교해가지고 내 얼굴이 큰 거야? 같은 남잔데? 저런 건 배우면 안 돼 알았지? 자 재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신가 보다. 재훈씨 택해봐. 둘 중에 셋 중에 누군지. 여자 아니야. 쉬어 이현아 쉬어. 그냥 쉬어. 들어가 얼른 들어가. 재훈이 아, 진정해. 들어가 들어가. 어, 쉬어 어, 쉬어 쉬어. 언니 참 개기 좋아하더라. 어? 아니 근데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안 친해지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언니 친해지려고 하면 남자로 보잖아. 유형이 많고 식성 내는 애가 낫긴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너 잘생기고 그때 옛날 봤니? 이제 제 생각한 그 두 분 너무 너무 잘생겼었지? 커플인데 완전히 저거 하신 분. 너무 잘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한번 안 하달라 그랬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언니는 남의 남자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저 남 지장렬만들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잖아. 남의 남자 좋아하는 커플 오면은 꼭 어, 남자한테 끼떨고 안아달라 그러고. 우리가 그랬으면 머리털 다 뜯겨달라니까. 아니에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어. 오해. 형이 언니는 아니에요. 형이 언니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가 그랬으면 머리털 다 뜯겨. 그렇지. 난이도 알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다니까. 내가 뭘 미쳤나 보는 거야. 악용이야 악용. 여러분 커플 오지 마세요. 아니야, 그렇지. 아, 그럴 스타일 아니에요. 하나 장난으로 오는 거지. 미쳤나봐. 그게 좀 짱년되지. 그리고 팬분이라고 오셨는데,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팬이에요. 이런 거 못해. 그런 생각을 해? 하고 싶다고? 어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팬 남자친구한테? 아니, 하고 싶다. 아니, 무슨 얘기 했는데, 내가? 언니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앞에서 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팬분이라고 오셨는데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멋진 남자 아, 있으면 당연히 어머 저 남자 한번 나 너무 팬으로서 불쾌할 것 같아.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 남자친구를 성적으로 생각한다? 나 너무 불쾌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선생님 팬이었던 게 싫을 것 같아. 제 자신이 팬이었 탈퇴하죠. 혐오스러울 것 같아. 팬클럽 탈퇴하죠.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지금?
나 얘는 요즘 얘는 둘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인연이 꾸리고 꽃하고 통짜리 너무 잘 맞아갖고 나를 아우 이 늙은 나를 아우 경로우대도 없는 년들아 아이고. 오늘 또 형이 언니 식성을 찾았다야겠어. 형이 언니 너 좀 아예 너 같은 식성.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집 만들려갖고 테이블 들어갖고 언니가 너무 좋아하실 테니까 이상한 것들 있잖아. 진짜 지네가 갖기 싫은 것들 이렇게 막 진짜 막 응. 정말 멸치에다가 진짜 막 입에서 냄새 나고 막 진짜 어디 하나 뾰족하고 막 이런 어머 우리 형님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우리 뽀뽀해 봐 막 난리도 아니야 요즘에 막 맞붙여갖고 뽀뽀했잖아 말을 뭐해요 뽀뽀 이상형이 나한테 키스해주는 남자랑 나 사귈 거라고 사귈 거라고 순전 뽀고 한 이상 얘를 맨날 키스 시키려고 그래 나한테 나중에 근데 여기가 가까우면 지리산 하동 쪽도 괜찮은데 나 지금 이거 손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그거 같아 뭐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 사극 보면 그 피수건 같지 이렇게 생긴 거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진짜 넌 너무 수준이 없어 준비를 안 하고 나왔어 내가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아가씨 오거나 이렇게 오면은 약간 준비 과정이 좀 있거든 이렇게 좀 약간 대화도 해보고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말이도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가 막내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사람을 먹고 바로 나와서 방송에서 가르쳐야 돼 큰일 나 얘 이런 거 큰일 나 이년아 난리 나요 요즘 말 한마디만 해도 얘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말아 뭐해 이런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죠?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